전도방송. 예, 마구입니다. 아, 예, 회장님 수고하십니다. 예. 예, 항상 오세요. 예, 항상 저는요 부산의 김무진이라고 합니다. 아, 예, 반갑습니다. 항상 그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방송 잘 보고 있는데 참 예. 물론 뭐 일선에서 참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고생하는 줄 나 알고 있습니다. 알고 있는데 참 예. 예. 참 우리 그 참전 유공자들이 참 예. 내요 주위의 부산에서 예 보면은 참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. 지금 아, 현재 예, 참 어려운 사람이 많고 어? 뭐 전번에 내가 뉴스 보니까 며칠 전 뉴스 참 그 저 우리 방송 회장님 방송 내 들으니까 예. 이렇게 예?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나 그렇게 말씀하시더구만. 예, 예. 진짜 그때 내 방송 보고 참 우리 회장님은 참 주위에 어려운 사람은 전혀 없는가 보다 나 그런 참 좀 실망감도 느꼈고 예. 참 이 보면 부산에 보면 참 이 참 요 참전 유공자들이 어려운 사람 꽤 많거든요. 꽤 많은데 예, 예 우리가 참 이 나이가 전부 보면은 이제 평균 우리가 유공자들 중에 평균 나이가 70대 후반입니다. 평균요. 근데 이 진짜 산다면 진짜 참 얼마 뭐 몇 년 삶을 다 갈 사람들인데 참 몇 년 안 남았는데 이걸 예. 우리가 유공자들이 물론 유족 승계도 참 그 법이 통과되면 좋기야 좋지만은 예. 우리 유공자들이 이제 얼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그런데 이게 빨리 하루 빨리 이게 무슨 우리가 아무리 아쉬우더라도 뭐 회장님은 뭐 300만 원 그렇게 말씀하면 참그 좋은 취지입니다. 좋은 취지인데 아무리 우리가 다 죽기 전에 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체제 생계비 이 정도나 정도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. 체제 생계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? 예? 체제 생계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? 체제 생계비 105만 원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. 그 체제 생계비 정도라도 우리가 받아내야 되지 않나. 300만 원에 달라켜야 105만 원에 주죠. 그렇죠. 예. 10만 원 달라 그러면은 예. 34만 원에서 44만 원 최고로 줘야 44만 원 되는 거예요. 예,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. 그럼 106만 원은 어느 세월에 받습니까? 그래 이게 우리가 아까 참 내가 방송 보니까 회장님 좋은 말씀 하시대. 처음에 300만 원 불러 가지고 예. 안 되면은 105만 원 우리 체제 생계비라도 받아내자 자 이 뜻입니다. 예. 예. 저도 같은 뜻입니다. 예. 예. 그래 갖고 300만 원 불러 갖고 체제 생계비라도 받아내야 되는데. 예. 지금은 체제 생계비 달라 그러면요. 예. 최대 원래 10만 원 올린다고 그 저 우리 중앙회장께서도 10만 원 올려 달라고 했잖아요. 예예예. 예, 예. 그러면 34만 원이 44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43만 10만 원 올려 주지도 않는다고 10만 원 올려 달라면 한 2만 원 올려 준다고. 그렇죠. 그렇죠. 그 말은 저도 동감합니다. 예. 그런데 예. 그 10만 원 올려 달라면 어느 청년에 105만 원을 100만 원 받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예. 참 이 유튜브 내가 뭐 우리 그 저 박 회장님 내가 유튜브를 내가 그 저 열심히 보는데. 뭐 김성웅 회장이나 박종길 TV나 이런 뭐 전혀 우리하고 맞지 않은 그런 방송이나 하고 말이지. 예. 그래 앞으로도 좀 참 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 그 저 보훈처장하고 뭐 절충을 하든가 중앙회에서 절충을 하든가 해가지고 300만 원 우리가 협상을 하되 거기서 예. 그러니까 뭐 내년에 200만 원도 좋고 예. 내년에 100만 원 한 2, 3년 5년 후에 또 200만 원 그렇죠. 이제 한 여기 한 10년 내에 한 300만 원 목표로 해가지고 예. 이렇게 300만 원 달라 하고 1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계적으로 올려야지 예. 처음부터 10만 원 올려달라 뭐 5만 원 올려달라 그러면은 뭐 또 내년에 가서 또 10만 원 내년에 또 10만 원 이런 거지도 아니고 뭐 그래갖고 언제 어느 천년에 300만 원을 받습니까? 맞습니다. 그 뭐 예. 예, 회장님 말씀 충분히 내가 참 동감하는데 예. 근데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. 이 이제 나이가 전부 다 많다 보니까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이 빨리 우리가 이 살아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무슨 정부에다가 조금이라도 예. 혜택을 받아야지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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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나이가 이제 얼마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. 그런데 빨리 우리가
죽기 전에 이걸 예. 빨리, 예? 그, 저, 해결로 참 정부하고 절충을 봐가지고, 우리가 빨리, 참, 이 최저, 아무리 안 돼도 300만 원 요구해갖고, 막 200만 원 좋고, 막, 아무리 안 되면 최저 네, 생계비라도 받아내자, 이 뜻입니다. 맞습니다. 그래, 처음에 한 10년 안에 300만 원 정도 받아낸다.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, 장기적 예.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야 목표를 한 300만 원 잡아놔야, 그렇죠. 뭐, 내년도에 뭐 50만 원, 그 후에 뭐 100만 원, 그 다음 해 뭐, 150만 원 이렇게 점차 올라가더라도, 단계적으로 예. 올릴 수 있는 그 명분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10만 원 올려달라고 그 다음 명분이 없어져 버려요. 아, 그렇죠. 그건 맞습니다. 너도 10만 예. 원 올려줬잖아. 또뭐 10만 원이야.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매년 구걸 해야 되는 거야, 이게. 예. 이걸 빨리 참, 이 하루 빨리 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진짜 혜택을 좀 봐야 되는데, 막, 우리가 이게 죽기 전에 이거 빨리 저 해결 보도록 좀 그렇게 좀 노력 좀해 주십시오. 이게 제가 노력하는 게, 해야 되는 게 아니고, 그렇죠, 물론, 예.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 참 중구난방으로 각자가 막 의견이 다 다르니까, 이걸 의견을 좀 일치시키 가지고 행동을 단일화 시켜서 좀 집중력을 발휘하게끔 해가지고 하나로 목표를 하나 정해가지고 정해야지. 목표가 수십 개 되니까 우리 전우들도 헷갈리고 도와주려는 사람들도 헷갈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목표 하나, 300만 하나만 딱 잡아놓고,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뭐 월참이나 이런 데 지부장, 지회장 말이지, 중앙회장이 자체 조직을 좀 해가지고 말이지, 각 지자체별로 말이죠, 그 추진위원이라든지 말이지, 뭐그 지원단이라든지 말이죠, 무슨 비대위원, 비상대책위원이라든지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좀 활동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중앙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, 조직해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상황이라야지. 그렇죠. 예, 자기들이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, 그 회장이 말이죠, 예? 그, 저, 전국적으로 좀 지원해주고 이렇게 조직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. 자기 혼자서 여기저기 다녀가지고는 백날 해도 안 돼요, 그거. 뭐, 우리 유공자들이, 뭐, 참, 다 죽고 난 뒤에, 우리 혜택 보면 뭡니까? 참전 명예수당만 있는 게 아니고, 각 지방의 지자체별로 명예수당이 또 있잖아요, 그거. 그것도, 그게 더 크다고, 사실은, 어떻게 근데 보면은. 요, 저, 해운대는 10만 원 나오거든요. 기장은 30만 원 나온다며. 맞습니다. 그러니까 해운대 지회장이, 해운대 구청장 만나가지고, 저기, 구청장한테 말이지, 우리 기장은 30만 원 준다고, 우리도 30만 원 돌아와. 일단 30만 원 받아놓고 말, 그 다음에 내년에 가서는, 야, 우리 그 기초생활수급자도 말이야, 50만 원인데 이게 30만 원이 뭐냐? 에? 그렇죠. 또 아니면은 말이야, 이거 최저생계비 한 105만 원좀 해주라. 아, 이렇게 지부장이 다니면서 하면은, 구청장이 해주려면 해주는 거예요, 이거. 그에 의해 통과하면은. 그러면 이 중앙에 말이죠, 이게 뭐, 여기 10만 원 올려달라는 이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더 올릴 수 있어요. 그것도 부산시장한테 가가지고 말이지, 부산시장한테 한 20만 원 해줘라, 50만 원 달라, 이래가지고, 그 보태면 말이죠, 30만 원, 20만 원, 뭐 보태면 그것도 한 100만 원, 34만 원 하고 하면 돈 1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? 그렇죠. 아, 이거 티끌모아 태산으로 이것저것 다 모을 생각 안 하고 말이지, 하나만 10만 원 올려달라 해갖고는 평생 가야 뭐, 뭡니까? 그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습니다. 10만 원 올려주진 않아요. 한 2만 원 올려줄 거야, 분명히. 맞습니다. 예. 그건 뭐, 언제, 어느 청년에 그 기다리고 앉아있습니까? 아유, 그래, 참, 항상 좋은 내가 받고 있는데, 앞으로도 좀 노력 좀 해주시고, 우리 그런데 그 실제 주황회장님은, 뭐, 주황회에서 주황회장은 도대체 뭐, 전혀,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, 뭐, 전혀, 나 실제 뭐, 주황회에 대해서 뭐, 우리 박 회장님한테 내 방송 듣고 내가 이거, 어느 정도 그 정보를 내가, 좀, 어느 정도 입수한다고 보는데, 주황회장님은 뭡니까? 정부 본처장하고 직접, 다이다이 해가지고, 다이다이 붙어갖고, 뭐, 절충을 보든지 이런 그걸 보여야 되는데. 아니, 보건처장하고 직접 안 해도, 그, 저, 무슨, 그, 어디 고문이라 한 사람, 좀 높은 사람 모셔가지고, 좀 가서 좀, 저, 보건처장 좀 가서 좀 사정하소, 해주소, 이러면 그게 더 쉽지. 지가 직접 다니면은, 아, 이거 해병대 쫄병 출신이 가가지고 삼성 장군들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하면 시간이 막힙니까? 아무래도 군대 생활인데, 여기는.
그래서 한 사성 장군들 말이 선배들 한 사람 뭐 총재나 이렇게 모셔가지고, 예? 네. 그런 사람들을 여기 뭐야, 그 사람들 뭐돈안 줘도 다 해줘. 뭐 자리만 하나 만들어주고, 명함만 팔주고 말좀 이걸 이제 전우들을 위해서 좀 봉사해 주십시오 하면 그래, 돈한 푼 사람. 안 줘도 말이 다 해준다고. 근데 그런 것들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용할 줄 모르잖아. 예. 그게 대가리 한계라고. 그래, 참, 전부 다 나이가 지금 다 지금 자, 80 나이 탓만 넘고, 할게 아니고 지금 행동을 예. 해야 되는데 행동할 놈이 안 하니까 문제지. 참. 행동을 하는 놈이 생각을 해가지고 좀 아주 그 영리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 혼자서 가가지고 말이지 하는 척만 하는 거야. 할 마음이 없는 거야. 그 보면은 생각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발전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되겠다 이렇게 구상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척하고 이제 전우들한테 응? 생색만 내고 말이야. 지 이제 중앙회담 끝발만 잡고 내기는 거야. 그거 아니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지. 예, 그죠. 예, 참, 예, 잘 알겠습니다. 예. 그렇게 하도록 제가 지금 자꾸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요. 예, 오늘 이 방송, 이거 제가 이게 통화한 거 방송 낼 테니까 꼭 참고가 될 겁니다. 예, 오늘 좋은 전화 고맙습니다.